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중국이 대련입니다. 여반 사건의 주인공 류괴도는 이 들뜬 마음으로 원양어선이 선원으로 면접을 갑니다. 류괴도는 1984년생으로 저보다 한 살 위네요. 그 당시 26살이었죠. 네, 우리 먼저 그가 살고 있었던 집을 보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그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요. 이런 찢는 듯한 가난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원양어선을 타게 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리하여 이 인력업체를 통해 겨우겨우 면접을 잡게 된 거였습니다. 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떡떡 노크하고 면접을 봅니다. 왔니? 앉아라. 면접을 보는 건 한 흠상궂은 아저씨였죠. 야, 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야, 바다에 가면 네가 상상한 이상으로 개고생이다. 니 되겠니? 그러자 류괴도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내 다른 건 몰라도 집을 나와서 1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이는 다 해봤어. 그런 건 걱정 말고 원양어선을 타면 이 수입이 짭짤하다던데 대체 얼마나 벌 수 있어? 그 아저씨는 오히려 면접관인 자신한테 되묻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어선은 말이다. 요 가까운 뭐 동남아나 도는 그런 자그마한 어선이 아니다. 저 멀리 있는 남태평양이 페루라는 곳에 가서 이 대형 오징어를 잡는 원양어선이란 말이다. 야, 아니 나갔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돌아오겠다고 뭐 엉엉 울어도 돌아올 수 없다. 잘 들었니? 네, 이제껏 쥐뿔도 없었지만 이 자존심 하나만 갖고 살아온 류괴도는 자신을 놀리자 욱해서 이 주먹을 쥐며 일어섭니다. 야야, 알았으니까 됐다, 앉아라. 아, 역시 야, 젊으니까 성격이 불같구나. 연봉이라면 노동계약서에 있지. 옛다, 너절로 받아. 네, 류괴도는 그 계약서를 받아 봅니다. 그 계약서에는 최저연봉 4만 5천 위엔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최저연봉이 4만 5천 위엔이란 게 뭐요? 그러자 아저씨는 어이없어 하며, 야, 니 어느 농촌에서 왔니? 최저연봉도 모르니? 잘 들어라. 너네 출항해서 1년 안에 오징어를 한 마리도 못 잡아도 4만 5천 위엔을 준단 말이다, 오케이? 네, 그러자 류괴도는 환하게 웃으며, 야, 정말 그러소? 자, 대우가 줬어, 야? 또 다른 대우 또 따로 있어? 있지, 있고 말고. 기본 월급 1000 위엔, 그리고 인센티브로는 오징어 한 근당 20전이다. 네, 위엔 밑에 단위가 전인데요. 이 100전이면 1 위엔입니다. 자, 기본 월급에 인센티브까지 기가 막히네. 얘. 네, 사실 이 대우는 2010년에 뭐 너무 기막힌 수준은 아니어도 중층 수입은 됐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면 제일 좋은 점은 뭐 1년 동안 배 안에서 푹 썩으면서 뭐 먹고 자고 다 해결되고 돈은 어디다 쓸 곳이 없어서 차곡차곡 모여지는 것이었죠. 그렇게 2년만 딱 버티면 10만 위엔이란 그 목돈을 손에 쥐게 되면 그나마 자그마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죠. 야, 이만한 일이 어디 있겠니? 야, 어디다 사인하면 되니? 류괴도는 매우 해피한 기분으로 피를 날려 사인하고 선도장까지 꾹 찍습니다.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된 거 축하한다. 니 저녁에 시간 되니? 너랑 함께 출항하게 될 선원들이 모두 모여서 파티가 있다. 네, 류괴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한 배를 타게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 파티에는 33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야들아, 반갑다. 나 선장 리정촌이라고 부른다. 다들 내 말 잘 들으래. 아니면 배를 쑤셔서 바다에다 쳐넣어서 고기밥을 만들어 버릴 테니. 네, 이 선장은 뭐 해적선이 선장도 아니고 그런 섬뜩한 장난을 합니다. 얘는 1969년생으로 그해 41세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배 위에 있었으며 이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죠. 리청첸은 자신이 오른팔 왼팔인 후이중과 왕용보를 데려왔습니다. 얘네는 덩치도 엄청 크고 이 험상궂게 생겨 배 안에서의 치안관리를 맡게 됩니다. 네, 그 망망대해 위에서 남자들끼리만 있었고 이 법률과 규칙 같은 것도 없었으니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죠. 그들만으로 그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후이중과 왕용보는 자신들이 똘마니와 뭐 항해에 필요한 인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총 9명인데 이 배 위에서 령도 간부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력업체를 통해 모은 쫄다구들이었죠.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너 어디 사람이니?
네, 혹시라도 뭐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더더욱 가까워지고 또 오랜 친구 같은 느낌 말입니다. 배에 타게 될 37명은 3개 지역에서 왔는데 대련 사람들 17명, 흥경강 사람들 5명, 길림성 사람들 4명, 네, 그리고 내몽골 사람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다들 인사를 하며 좋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2010년 12월 27일 웅 하는 뱃소리와 함께 이 루롱위 2682호는 출발합니다. 그 배의 길이는 3-40m 되는 배였으며 너무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요 전업으로 대형 오징어를 잡는 배였죠. 대형 오징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오징어가 아닙니다. 네, 그 큰 거는 한 마리가 100kg나 되는 엄청난 오징어랍니다. 그 33명은 이 따다다다당 하는 그 뭐 폭죽 소리와 함께 이 친인척들이 호송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네, 다들 2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면 엄청난 목돈을 줄 거라고 믿고 이 크나 큰 희망을 안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중 18명은 선원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이 선원 자격증이란 국가 자격증인데 이게 없으면 이 원양어선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위쪽에서 규제가 있으면 이 밑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항할 때는 그 선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출항하고 일단 그곳을 벗어납니다. 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한 작은 배로 그 18명을 이렇게 쭉 데려가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제야 이 류꼬에 도어등 18명이 선원 자격증이 없는 불법 선원들도 루롱위 2682호에 올라 출발합니다. 이어 12월 28일 점심 루롱위 2682호는 대한민국 부산에 정착하여 이 기름을 가득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일본 남부 해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겁니다. 배 안에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냅니다. 여러 명이서 모여서 이 카드 놀이를 하고 가끔씩 바다를 적응 못해서 이 멀미를 하고 꽥꽥 토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37명은 모두 각자 다른 등급으로 된 방에 분배받습니다. 배의 제일 꼭대기 층에는 이 선장인 리정첸이 독방이었죠. 그 배 안에서는 펜트하우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9명이 그들이 뽑은 그 령도 간부들이 들게 되었고 이 류궈도 이런 쪼무레기들은 당연히 제일 밑바닥 룸에 들게 되었답니다. 제일 많이 들게 된 룸은 한 칸에 12명이나 생활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다 예상했던 거기에 뭐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33명은 뭐 조직으로 나뉘게 될 이유도 없었죠. 그냥 다들 좋게 좋게 지낼 때였습니다. 류궈도는 흥경강 사람이었으니 그의 고향 사람이 짱쇼롱과 조금 더 친하게 지냅니다. 이 짱쇼롱은 1976년생으로 류궈도보다 12살이나 많았답니다. 띠동갑이었죠. 이 짱쇼롱은 전형적인 이 동북이 깡패 기질을 타고 났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망치를 갖고 내리까겠다고 막 설쳐댔답니다. 웬만한 성격이 아니었죠. 그리고 다른 한 흥룡강 사람은 류정젠이었는데 얘는 키도 작고 1987년생으로 류구이도보다 3살 어렸다고 합니다. 얘는 성격이 온순하고 아직까지는 뭐 별로 역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니 내몽골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게 보입니다. 네,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앞에 척 나서는 건 뽀우더라는 몽골인이었습니다. 그 옛날 징기스칸이 민족이었으니 오리지널 전투 민족이죠. 그 몸뚱아리도 뚱뚱했지만 이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답니다. 딱 보니 내몽골 이 전투 민족은 이미 서열이 나 있었대요. 뽀우더의 오른팔은 황진부어라는 사람이었는데 1991년생이었답니다. 그 당시 19살밖에 안 됐고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그 힘과 정열은 마구 넘쳐날 때죠. 얘는 키도 엄청 크고 매우 말랐답니다. 원래 흥룡강 흑사회에서 놀던 애였는데 19세 나이에 북경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었답니다. 그 활약이 엄청났겠죠. 근데 왜 굳이 이 배를 탔냐 이건데, 네, 사실 얘가 다른 더 큰 흑사회 버스를 건드려서 잠깐 피신을 왔답니다. 그리고 내몽골 파에는 쌍시, 따이푸순, 뽀뽀청 등 3명이 더 있었답니다. 네, 이 쌍시는 왕의 친편이 우쌍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이름이 비슷하네요. 이 내몽골 전투민족 파는 나중에 그 활약이 다 쓰이니 제가 이름을 한 번씩 다 부르는 겁니다. 이어 대련 쪽의 조직은 선장 리정첸을 비롯해 그가 데려온 9명, 그리고 나머지 쫄따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한 재밌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쌍리산이란 애였죠. 얘는 당시에 56살이나 됐다고 하는데 뭔 고생이란 고생을 혼자서 다 했는지 머리가 백발이 창창했답니다. 그리고는 맨날 척 앉아서 나 젊었을 때 말이야 겁나 날아다녔어. 이 사람도 죽여봤고 부하들도 밑에 몇십 명이나 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듣다 듣다 짜증난 류구이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받아칩니다. 그러자 쌍리사는 아니 뭐 어쩌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 니들 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거지. 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은 하하하 하고 뭐 웃어댔답니다. 꼭 어디가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왕년에 말이야 하고 뭐 시작하고 한 시간을 쭉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 대련파에는 또 주방장이 있었는데 얘는 이름이 샤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도 50대였는데 아주 금방 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도 좀 먹었겠다, 주방장이기도 하겠다, 그냥 주위의 사람들을 다 그냥 개무시를 했답니다. 하지만 유독 선장인 리청첸만 따랐다고 합니다. 맨날 선장 앞에서만 헤시시 웃으면서 이 아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떼떼 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전형적인 제일 비열하고 제일 얍삽한 스타일이었죠. 이어 대련파 중에서도 이 얌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얘는 또한 즈팡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렇게 이러한 사람들이랑 휩쓸리며 별 문제 없이 보냅니다. 그렇게 두 달 뒤에 원양어선은 드디어 페루에 도착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 제가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밤에만 일합니다. 낮에는 푹 자두는 거죠. 왜냐면 오징어를 잡으려면 캄캄한 밤에 이 등을 확 켜놓는답니다. 2000W짜리 전등들을 가득 모아서 바다를 향해 한꺼번에 꽉 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불은 바다 밑에 50에서 60m까지 쫙 비춰진대요. 그러면 오징어들이 그 캄캄한 바다 안에서 등불을 향해 모여드는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오징어들이 배의 부근에 모여들면 선원들은 길고 이 큰 쇠꼬챙이를 아래로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 쇠꼬챙이는 뭐 미끼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아래로 냅다 버려서 50m까지 쫙 내려간대요. 네, 그리고는 그 쇠꼬챙이를 묶은 밧줄들을 자세히 보다가 밑으로 당겨지는 게 있으면 냅다 끌어올린대요. 참 쉽죠? 하지만 그 중에도 아주 많은 학문이 있답니다. 여기서는 세심하고 생각이 깊은 류구이도가 항상 그 어회량이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모든 전등을 끄고 이 정비를 하는데 4kg 넘는 오징어는 모두 큰 오징어 칼로 자른답니다. 네, 대가리와 몸뚱아리 그리고 다리 등을 모두 분리시킨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재는 거죠. 15kg씩 다 모여서 냉동실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냉동실이 다 차면 육지로 갈까요? 아닙니다. 전문 그걸 구매하러 오는 배들이 찾아와서 그걸 구매해가면 끝! 그리고는 또 계속 그 망망대해 위에서 표류하게 되는 거죠. 페루에서 한 달 동안 오징어를 잡았지만 그 수확량은 미미했답니다. 이어 그들은 회사와 의논하여 칠레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 옮겨간 뒤에는 그 수확량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류구이도의 수확량은 역시 제1위였죠. 머리가 좋고 모든 걸 꼼꼼하게 했던 그는 뭐든지 잘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네, 그 못하는데 대표는 황진보입니다. 얘는 운이 안 좋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차피 그깟 오징어 인센티브 쳐다도 안 봐서 그랬던지 노력도 안 했답니다. 이어 그는 너무나도 지루해서 선장을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뭐? 헐, 너 비행기 타봤니? 야, 비행기에서 지루하다고 창문 좀 열어달라면 열어주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별 희한한 놈을 다 보겠네. 네, 이어 며칠 뒤 류에핑이라는 마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 일이 웬만큼 힘든 게 아니었죠.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쉬워 보이니? 리청초에는 류에핑이 귀싸대기를 하나 쫙 하고 날립니다. 그러자 그 허수아비처럼 나풀대는 체질의 류에핑은 벌러덩 넘어집니다. 이어 오른팔 왼팔이 왕용부어와 이 후이중이 막 밟아 놓습니다. 야, 니네 잘 들어라. 내가 어째 옳다옳다하니 우스워 보이니? 이제부터 집 가겠다고 아우성대는 놈들 문지 펄펄나게 맞을 줄 알아라. 들었니? 네, 그러자 다들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 돈 벌러 온 거 아니고 노역을 하러 온 것 같았으니 말입니다. 이때부터 모순이 슬슬 생기기 시작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장쇼룽 기억하시죠? 얘가 하루는 성원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엄청 꽐라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술김에 이 오징어 배에는 큰 칼을 휘둘러 대며 제 딴에는 무술 연습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워낙 그 더러운 성질을 잘 알고 있었으니 가만히 있었는데 샤지용은 그 꼬라지를 지켜 못 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놈은 주방장이었는데 선장한테만 해시시해서 아부하고 다른 선원들은 그냥 벌레 보듯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야, 애들처럼 칼춤 출 거면 나가서 쳐라. 이 먼지를 봐라, 먼지. 뭐 저런 게 다 있어. 장쇼룽은 그 말을 듣자 그냥 눈알이 돌아가며 샤치용을 향해 칼을 내리 찍습니다. 네, 하지만 주방장이었던 샤치용이 칼솜씨가 더 위였죠. 샤치용은 이 움켜쥐고 있었던 중국도로 그 칼을 팡 하고 막아냅니다. 네, 이어 또 그 칼을 날려 장쇼룽이 손을 확 찍었답니다. 그러자 장쇼룽이 두 손가락이 베어서 너덜너덜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둘을 뜯어 말렸죠. 누구야?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놈이 대체 누구야? 네, 이어 선장이었던 리정첸이 척 내려옵니다. 네, 나대지 말랬지. 나대지 말랬지. 리정첸은 장쇼룽이 귀시아대기를 두 대 날려서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네, 이건 딱 봐도 당한 건 장쇼룽인데 원인도 물어보지도 않고 장쇼룽을 때리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대련 사람을 챙기는 거였죠. 이어 또 곁에 오른팔 왼팔이 장쇼룽한테 달려가는데 어이 그만하오. 뭐 둘이 싸매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만 패기도 있어? 네, 뒤에서는 류구이도가 오징어 베는 칼을 척 잡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네몽골 파이 뽀더와 그 다섯 명도 몽골도를 척 잡고 리정첸을 째려봅니다. 니네 대련파를 만들면 우리도 각자 지역의 조직들도 놀겠다 이거였죠. 리정첸도 그것을 느꼈던지 침을 탱 받고는 돌아섭니다. 네,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각자 또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젠 세계 지역 조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힘이 제일 강한 건 네몽골 전투민족이 뽀더 조직이었고 류구이도의 흥룡간판은 아직 장쇼룽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거의 다 중립이었고 절대적으로 리청첸을 따르는 사람은 오른팔과 왼팔 그리고 주방장 샤지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뭐 3개월이란 시간을 서로 대치하면서 보냈고 모두 그냥 돈만 바라보고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사람은 더는 못 견딥니다. 네, 얘는 바로 네몽골파이 황진보였습니다. 얘는 나이도 어렸고 이런 고생을 못 해봤기에 아예 드러누워서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리청첸은 이미 이것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고 함께 목숨을 거니 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위의 빙도 드러눕습니다. 아, 나도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요. 오케이, 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리청첸은 할 수 없어 회사에 전화하더니 야, 이제 회사랑 통화했는데 니네 이제부터 일을 안 한 사람들은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배에서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니네는 기본 월급 1000위엔과 인센티브 다 취소다, 오케이? 그러자 황진부는 콧방귀를 뀌며 야, 나 원래 그 한 달에 1000위엔씩 되는 기본 월급 바라도 안 봤어. 인센티브 없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바라본 건 그 최저연봉 45,000위엔이다. 난 그것만 받으면 돼. 네, 그러자 선장 리청첸은 썩소를 지으며 어이 황진부야, 너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45,000위에는 제일 최저연봉이다. 네 그 뜻을 잘 모르지. 네, 그러자 다들 당황해합니다. 야, 너네 국어 공부는 뭐 최우선생이 가르쳤니? 잘 들어라. 45,000위에는 이 배가 이외의 원인으로 해서 네가 오징어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만큼 준다는 거고, 근데 너 지금까지 오징어를 잡았잖아. 그럼 이제 45,000위엔이 없어. 이제부터 기본월급 1000위엔에 인센티브 플러스로 가는 거지. 그러자 다들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모두 다 사기당한 거였죠. 아, 사실 저도 이 마음을 잘 이해하는데요. 저도 전에 키프로스라는 나라로 사기당해 갔었고 류구이도처럼 이 피바다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나름 한을 풀고 왔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이 한 구절 한 구절 제작할 때마다 그때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이 또 피가 막 솟구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 배에 오르게 되는 사람들 다 똑같다. 다들 그렇게 사기당하고 배에 올라와서 하는데 뭐 그래도 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
선장은 또 그렇게 조롱하는 듯이 얘기하고 흥얼거리며 이 뒷짐지고 올라갑니다. 이 모든 성원들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었죠. 류고에도는 그런 방식으로라면 자신의 수입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자 고작 기본 월급 1000위엔까지 합해봤자 2000위엔 남아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걔가 수확량이 제일 많은데 말이죠.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겠나요? 그 망망대해 속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한 데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은 바로 뽀더였습니다. 그는 내몽골파의 대장이었으니 이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북파밖에 없었겠죠. 류궤도를 찾아갑니다. 야, 류궤도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당하기만 하겠니? 우리 일 떠나서 배를 장악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그러자 류궤도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래봤자 미치는 장사야. 이러면 어때야? 우리 배를 납치해서 아예 일본으로 가자. 그쪽에서 배에 있는 오징어를 다 처리하고 배까지 팔아버리는 거다. 그리고는 일본 계집애들 궁둥이나 두드리며 멋지게 살아보는 거지. 네, 그러자 보더는 무릎을 탁 치면 야, 기가 막힌다 야. 네 머리 하나는 쓸만하구나.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자. 보더와 류궤도는 그렇게 삽시에 맞장구를 치게 되고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모두 합해봤자 고작 7명인데 나머지 25명을 어떻게 상대하죠?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석철석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